먹어야 되거든요. 아, 맛있다. 그리고 이 복숭아는요. 어우 달어. 어우 달어. 맛있죠. 어우 달어. 뭔지. 복숭아 같이. 복숭아요. 복숭아도. 아, 여기도 복숭아가 있네요. 아이스요? 안에 이렇게 아 핫케이크에 복숭아를 좀 이렇게. 그러니까 핫케이크에다가 그냥 핫케이크 하면 재미없으니까 복숭아를 이렇게 깍둑썰기처럼 작게 썰어서 반죽에 넣어서 케이크를 만든 다음에 왜? 생크림 때문에요. 네. 복숭아 맛이 안 나요. 아 그게 컨셉이에요. 예? 더 느낌 안 줘. 복숭아의 식감만 있고 복숭아의 맛이 전혀 나는 거의 안 나요. 복숭아 그냥, 향이? 그냥, 그냥 그 생크림이 무는 것 같아. 무.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숭아의 느낌이 안 나. 어때요 제사 씨? 그러니까 이제 아까 박명 씨가 얘기한 거는 이제 조금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 거고. 근데 그 말이 맞긴 맞아요. 복숭아의 느낌이 좀 얘기한 대로 좀 약간 달콤하면서 네. 복숭아 특유의 좀 과일 아~ 육즙이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은 제가 복숭아 구울 때 조금 더 설탕을 넣어볼게요. 아니 합의하신 거예요? 하얀 맛이 보여지고? 아 느낌 아니까 줄 알았어요. 네,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요 네. 제가 복숭아 좀 설탕 쳐볼게요. 차라리 파인애플이 난 것 같아. 난 차라리 파인애플이. 아 그럼 파인애플로 바꿔야겠다. 방송 다 끝났는데 물 바꾸어. 선배님들 식성에는 오히려 생크림보다 연유가 더 맞아서 연유로 다시 만들어. 그냥 가서 다 다시 만들어. 아니 저기 은지 씨 저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맛은 괜찮아요. 맛은 네. 괜찮아요. 아 근데 이게 좀 뭔가 뭐라 그럴까요? 좀 복숭아가 뭐가 들어갔으면 복숭아의 어떤 그 느낌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는 그 맛이라든가 느낌이 좀 더 났으면 좋겠는데. 그렇지. 한 달 준비한 게 허사로 돌아갔습니다. 네, 한 달 준비하는. 차라리 파인애플이나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근데 오정욱 씨 뭐가 이렇게 재밌으세요? 뭐가 이렇게 재밌으세요? 아니 지금 되게 안쓰러워서 벌써. 야 이거 좋다 이거. 와. 시간 돈 딱 좋다. 1580원 1분 30초. 이야 이 정도 같은데. 와 네? 라면? 이게 뭐야? 정영이 끌네. 라면 따. 이게 뭐예요? 이게 뭡니까? 누구 거예요? 맞아? 자, 이 뭡니까? 오, 이거 약간 기대 높아요. 생라면을 예. 문어발을 구워서 라면을 부시고 문어발을 구워서 썬 다음에 한 봉지 안에 넣고 스프를 넣어서 같이 흔들어서 쉐이크한 거. 그러면 그럼 문어발이랑 라면 같이 먹어요? 그냥 말 그대로 요리보단 야식입니다. 아니 근데 문어발하고 근데 이거, 라면하고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먹게 된 거예요? 문어발 라면 이게 집에서 그니까 밤에 심심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뭐 비디오 보면서 맥주 한 캔 먹는데 사실 생라면이랑 같이 먹다가 아 문어발도 먹고 싶다. 문어발 먹다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섞어버렸거든요. 사실 밤에 저같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뭔가 내가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긴 좀 번거롭잖아요. 그리고 저같이 요리를 못하는 사람들은 사실 요리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냥 밤새는 경우가 많아서 아 근데 이게 스프랑. 진짜 술안주로 짱이에요. 스프랑 스프랑에서 그러니까 문어발도 이 스프가 같이 묻어있으면 매콤하면서 좀 맛있어요. 조합이다 정말.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. 이거 진짜 간식이네요. 예, 그냥 왜? 그 조금 질기니까 감안하시면 열심히 문어발이 이게 문어발 스멜하고 스멜이 확 올라와요. 이 안 좋은 분은 드시면 안 되겠네요. 문어발 딱딱해서 입에 넣죠. 좀 불어서 그 다음에 씹어야 되거든요. 저희 할머니는 이거 문어발 일주일 드셨거든요. 일주일 그래서 다 드셨어. 다리 하나. 문어발을 이렇게 먹으니까요. 맛이 괜찮네. 맛있을 것 같아. 저 문어발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아 괜찮네. 맛있을 것 같은데. 이거. 먹고 싶다. 이거 먹다 문어만 골라 먹어도 돼요? 저도 그 가끔 그런데 좀 배부르거나. 근데 이거 진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좋네요. 그 어떤 음식이 나왔을 때부터 냄새가 땡겨요. 아 이거 정말 냄새만 맡아봐도 돼요. 대왕발하고 스프하고 라면 섞이니까 번데기 맛나. 번데기 먹는 거. 어우 야 이거. 야 이거 먹고 싶어. 삼겹살처럼. 어마어마하다 냄새. 와, 너무 좋아. 문어발이 섞이면 아 맛있네. 맛있다. 야 괜찮은데? 짠내가 짠내가. 아 의외로 괜찮네. 바다야. 이게 라면이 다 씹어서 이제 넘어가면 마지막에 또 문어가 계속 아, 예. 문어가 기다리고 문어가 기다리고 있다가 남아서 마중을 해줘요. 아, 예. 조합이 중요한 거예요. 예, 어 괜찮네. 이 문어가 괜찮네. 근데 문어 다리에는 아까 근데 스프가 좀 묻어야 될 것 같아요.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넣고 섞어요. 네. 스프를 다 넣지 마시고 한 3분의 1절에서 한 반 정도 필요에 따라서 하신 다음에 넣고 진짜 흔들어요. 그리고 제가 좀 생라면 유경험자로서. 네. 그러니까